연일 펄펄 끓는 무더위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과부하로 추정되는 불이나 한밤에 아파트촌이 정전되는가 하면 물놀이를 갔던 10대가 익사하기도 했습니다. 도심에선 폭염 대응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온통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소방차가 나홀로 빨간 불빛을 반짝이며 진입합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대전 대덕구 송촌동 일대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 470여 호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1시간 넘게 전기가 들어오지 않자 더위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밖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온 거죠. 이제 나오니까 이제 이쪽 라인이 이제 나간 거고 한전에서 이제 와서 고치고 있으니까 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송촌동 구간을 지나는 전선 일부가 불에 타면서 발생한 건데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과부하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전선에 해당 용량이 있고 갑자기 이제 쓰시는 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쓰면은 전선의 용량이 한계에 도달 그럴 여지는 좀 있겠죠. 불볕더위를 피해 물가를 찾았다 익사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대전 흑석동 갑천 상류에서 오늘 오후 다슬기를 잡던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고 논산시 벌곡면 수락계곡에서도 어제 19살 A군이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 3m가량 물 웅덩이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해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오늘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심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총력전이 벌어졌습니다. 자치단체들은 더위에 취약한 독거 노인들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직접 찾아가거나 일일이 전화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도로에는 살수차가 동원됐습니다. 불볕더위에 사람뿐 아니라 식물들도 타들어가면서 가로수 물뿌리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해 미세먼지 방지 물청소차를 도로 살수 작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폭염이 너무 장시간 지속되다가 보니까 지금 주목들이나 화초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타들어가니까 저희들 심정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폭염특보에 온열 질환자도 속출해 건설 노동자와 노점상 등 지금까지 52명이 열탈진으로 쓰러졌습니다. 당분간 35도 안팎의 숨막히는 폭염이 예고돼 있어 더위와의 힘겨운 전쟁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